하나, 둘, 셋. 야! 야! 영, 투서, 투서 프리! 프리! 안녕하세요, 슈민. 엑. 너 엑스야? 하나, 둘, 셋. 야! 영, 투서, 투서 프리! 프리! 안녕하세요, 슈민. 마크입니다. 와! 직원분들이 이제 형을 만나기도 전에 미리 형한테 저에 대해 약간 이게 얘기를 했었나 봐요. 뭐 마크라는 애가 있다고. 제가 그때는 마크라고 얘기하는 거 한국 처음 와서 민영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 한국 이름으로. 저 민영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아 네가 민영이구나 하는데 그럼 마크는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마크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당시에 마크는 제 거의 가슴 정도의 높이의 키 정도 정말 어렸어요. 정말 말 그대로 애기였죠. 정말 귀여웠고 저한테 자기소개를 하는데 되게 눈이 똘망똘망하게 그때 한국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또박또박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영입니다. 굉장히 사랑스러워 보였고 이제 그때부터 마크한테 반해가지고 네, 그때부터 마크를 볼 때마다 좀 더 챙겨주고 싶고 모자도 막 사주고 그랬었어요. 연습생 때 연습생끼리 약간 모자가 좀 그 좀 아이템이거든요. 근데 사주셔가지고 맞아요. 그것만 계속 써있어. 네. 모자 딱 쓰고 춤을 추면 그렇죠. 느낌이 다르죠. 느낌이 다르죠. 네. 영의 프리니까 영의 프리 마크가 이제 1년 차잖아요. 아 1년 차잖아요. 퍼포먼스 면에서 보면은 딱히 뭐 제가 더 해줄 말은 없고 워낙 잘하다 보니까 너무 잘해요 우리. 그리고 또 NCT 멤버들이 또 무대를 엄청 잘하기 때문에 딱히 퍼포먼스 중에서는 말할 게 없고 1년, 2년, 3년 차 되다 보면 점점 이제 힘든 상황이 오게 되는데 이제 그때마다 이왕 힘든 거 이제 즐거움으로 이겨냈으면 좋겠고 이건 뭐 물론 저도 포함되는 얘기고 형한테 연락할게요. 예? 네? 그래요. 근데 내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 네. 6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멀게 느껴져서 정말 상상이 안 가지만 6년 동안 제가 배워왔던 그 뭔가 그 경험들도 다 같이 이제 만약에 저도 후배가 생기면 뭔가 알려줬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후배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니 생긴다면 약간 이렇게 네. 하고 그럼 같이 뭐 콜라보레이션도 하면은 네. 얼마나 뭔가 좋겠어요. 후배 말고 선배님들이랑도 해줘요. 그거는 이제 네. 아이 에이 당연하죠. 에이. 이렇게 Young and Free라는 곡은 되게 일상생활에서 지쳐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잠시나마 음악을 통해서 여행을 떠나는 느낌을 또 주고 싶고 또 자유로워지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저희들의 그 바램을 담은 곡입니다. 네. 이제 Young and Free 정말 제목 말처럼 Young and Free 뭔가 오늘은 딱 오늘이고 오늘은 만큼은 정말 다른 생각 안 하고 갇혀있는 틀에서 정말 벗어날 수 있는 순간인 만큼 정말 이 음악으로 통해 자유롭게 모두가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잘했어요. 1, 2, 3, 4 Young and free Young and free 혼자서 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아주. 정말 귀엽지 모두가 않습니까? 따라할 수 있는 네, 남녀노소 누구나 yes. 따라할 수 있는 네. 그런 포인트 안무입니다.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추진을 했어요. 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고 또 다행히 또 영의 프리니까 좀 더 제가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더 영할 때 하고 싶었기 때문에 네, 이건 장난이고요. 네. 사실 마크가 연습생 때부터 제가 정말 아끼던 동생이고 후배여서 나중에 한번 마크가 데뷔를 하게 되면 같은 무대에서 한번 퍼포먼스를 해보고 싶어서 사실 슈민 선배님하고는 되게 옛날부터 선후배 사이가 되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바라기만 했고 기다렸던 입장이었는데 먼저 이게 내밀어 주셔서 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고 되게 그리고 뭔가 기대를 하면서도 약간 좀 좀 잘해야 되는데 약간 그런 부담도 약간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되게 곡도 너무 좋았고 처음 듣자마자 되게 재밌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많이 기대했어요. 잘했어요. 랩 정말 멋있어요. 감사합니다.